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강의 전반부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이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들 이 15개의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난이도가 좀 수월한 문제들이 그래도 배치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뒷부분에 있는 이게 문제들보다도요. 이 앞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 누수가 있었어요. 어떤 이 문제들에서 뭐 실수가 있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과정들을 정말 좀 알차게 복습을 할 수 있는 단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된다? 바로미터가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과정을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한 기본적인 연산인데요. 27의 3분의 2제곱의 값이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27이라고 하는 거, 네, 3의 3제곱입니다. 자, 그것에 3분의 2제곱 돼 있어요. 얘랑 얘는 동급이라서 곱하는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약분이 됐고요. 이제 3의 제곱이 될 테니까 정답은 9. 그래서 보기 5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로그 3의 18 마이너스 로그 3의 2의 값은 한 거예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로그에서 밑이 똑같이 통일이 되어 있고 앞에가 깨끗하게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1이야. 그러면 이 로그들끼리 덧셈 연산과 뺄셈 연산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밑은 그대로 가고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18에서 2를 네, 나누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 나누기 2가 오는 거였어. 자, 로그 3에 그래서 9가 되고요. 자, 로그 3에 3에 제곱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거였어. 그쵸? 그래서 이거 2에 로그 3의 3인데 밑과 진수가 같았으면 로그의 값은 1이었으니까요. 정답은 2 곱하기 1. 그래서 보기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12의 코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코사인 이 문제와 관련된 각변환 공식은요.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선생님 좀 쉬운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그래도 우리가 요 내용을 알고 있거든. 얼싸탕코. 그러니까 뭔가 일사분면각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 각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 들어왔었을 때 그 부호가 자 전부 다 플러스였었다. 자, 그 다음에 이사분면의 각이 들어왔을 때는 사인만 플러스였고요. 3사분면의 각이 들어왔을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각이 들어왔을 때는 네, 코사인만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뭔가 각변환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여기 있는 세타는요. 이미의 모든 실수각이에요. 1사분면각이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각변환을 위해서만 아주 살짝 잠깐 순간적으로 이거를 예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각이다 라고 생각만 해. 알겠지? 원래는 모든 실수 각이야. 예각이라고 생각해주면 자 코사인에 들어온 각은 180도 갔다가 플러스 예각 살짝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얘를 기준해서 보는 거니까 그치? 자 이건 3, 4분면 각인데 그럼 코사인에 3, 4분면 각인데 그럼 코사인에 3, 4분면이면 코사인에선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인데 자 이렇게 부호를 결정을 했지요. 각변환의 모든 목표는 여기 들어오는 이상한 복잡한 각들을 다 세타로 통일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오면 돼요. 부호 결정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각변환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코사인 3분의 4 파이가 들어왔어요. 자 180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분의 4 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어떻게 각변환이 된다고요? 여기 이 자리에 3분의 파이가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이 결과에다가 12를 곱하라 라고 돼 있어. 자,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네, 보기 2번 답이 되겠습니다.